347쪽 볼게요. 이게 진짜 역이에요, 그죠? 역은 구사야 하며 무비야 하야 저견 구동이라가 감히 수통 전하지 구하나님 기천하지 지시이면 기숙능 여차리요 자는 사자지 제수이디 용소이행자야람 여금지 시괴람 무사부인은 언기부시냐라 저견자는 감지체요 삼통자는 적지용인 이신지묘의 기동정이 여겨차람 구역은 성인지 소이 급신이 연기야님 연은 요신야라 기는 미연이 소이 급신자는 지정야오 연기가는 지병야람 유신야고로 능통천하지 지하며 유기야고로 능성천하지 무하며 요신야고로 부지리 속하며 우행이지 하나님 소이통지성부자는 신지소이야람 제갈역유성이지도사언제 차지위야람 우문제십장이란 차정은 승성정지의허니 엄격지의니 유차사자람 교육의 오늘 10과 10장을 배우는 것은 10장은 기억의 씀씀이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역은 무사야 하다. 10초 때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 생각도 없고 무위야 하야.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실제는. 그래서 저견 부동이다가 정막하게 가만히 있다가 감히 수품 쳐가지고 하는 감자는 사람 명령을 내리는 그때부터 주역의 괴를 가리켜서 그거에 대한 감응을 해서 수통 쳐가지고 드디어 천하의 고, 고는 왜 냉자에 붙는 고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흔적, 자취, 돌아가는 형세, 이런 것들이 고요. 그 고를 통하나니, 비, 천하지 지신이면, 여기 지신 나오죠? 천하의 지극히 신묘한 것이 아니라면, 비, 신묘한 그 어떤 것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아무 생각도 없지, 아무 하는 것도 없지, 가만히 있다가, 딱,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천하 이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차는 사자리체 소이 일이 용 소이 행자.
이것은 네 가지의 체가 그 확립되는 이유가 되면서 용소의 형태. 씁니다. 체와 용, 동그라미 쳐보세요. 네, 체와 용이라는 말은 이해하시죠? 본체와 퍼져나가는 거니까 용이 행하게 되는 이유라고 해요. 체가 확립되고 용이 행하게 되는 이유라고 해요. 처음에는 체가 확립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생각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쓰려고 딱 해서 거기에 뭐를 답을 던져, 질문을 던져주면 답을 준단 말이에요. 여든지 10대라, 또는 10초대로 그건 되겠는데. 10대라는 말이 사실 10초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사무위는 생각도 없고, 함도 없는 것은 언기 무신이야. 그건 바로 마음이 없다는 거다. 우리 어찌 보면 마음속에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적연자는 감지체요. 적연이라는 것은 감응하는 체. 감통자는 적지요. 안했던 것의 씀씀이가 바로 감통. 인심진, 사람의 마음도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있잖아요. 사람 마음의 신묘함이 희동전이 없어요. 인간 마음의 그 신묘함도 지역, 저, 대학에서 허령, 불매, 이구중리, 응, 만사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그게 바로, 인심진로, 기공전이, 역, 역사. 똑같이, 시초대가 됐다. 주역은 성인지 소위 극심이 연기야. 그럼 이 역이라는 것은 성인이 소위 극심. 성인의, 그 성인의 경지를 성역이라고 할까요? 성역이 지극히 깊게 비는 소위가 되고, 연기, 기자는 기미 기자예요. 미래를 일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미를 연구하는, 기미를 살피는, 살필 연구라고요. 기미를 살피게 되는 이유가 된다. 누가? 성인이. 일반인들은 이걸 그렇게 잘 못하는 거잖아요. 연은 유, 신야라, 연이라는 것은 살필 심자와 같다. 기는 미. 이 기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소위 극심자는 지정약. 지극히 깊게 비는 이유는 지정. 지극히 정밀하기 때문에. 저 위에 지정 나왔었잖아요. 소위 연기자는 기미를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이유는 지정. 지극히 변화 무쌍하기 때문이다. 거기 351쪽 성암항시발 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끝에 동그라미에요. 밑에 있어요. 지정, 지변, 지신자는 이 세 가지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변화무쌍하고 지극히 신묘한 것은 역지체, 주역의 본체. 유심, 오직 깊이 그리고 유기 오직 기미를 살피며 유심 오직 신묘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기 신이라는 것은 역시 영향 지역을 용이다. 체와 용으로 말할 때 용이다. 그로 말하기를 도역은 성인 후이 극신이 연기하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역이라는 것은 성인이 극심하면서 연기하는 이유가 되더라. 이 입차 일고하야 이승 이승 상체 기차용네. 이 구절 한 구절로서 그 위에 있는 그 상체 체를 이어받고 기하용 아래의 용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350페이지에 있는 이 본문이 부역은 무릎역이라는 것은 성인이 극심하면서 연기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그걸로 부인문장과 아랫문장을 연결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유 심약으로 오직
깊이 보고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능통 천하지리하며 공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뜻을 통하고 할 수 있으며 기약으로 친일을 보기 때문에 능성 천하지 무한.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일무자여 일을 완성시켜주며 신약으로 오직 신유하기 때문에 필질이 속하며 빨리 하지 않아도 빠르고 냉이지요 가지 않아도 이른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인간 눈으로 인간 마음으로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귀신의 조화속이잖아요. 우리는 빨리 간다고 가지만 빨리 못 가잖아요. 그러나 이 신묘한 것들은 빨리 가지 않는다고 해도 빨리 가게 할 수 있죠. 소위 통지 성무자는 신지소요. 통지 성무할 수 있는 이유는 신지소, 귀신이 하는 거예요. 신묘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신묘한 모든 것들이 어디 있다? 지옥에 들어있다. 지옥 자체가 그거다, 그러다. 제가 여교 성인이도 선제 체질이하라. 그 공자 말씀에 주역의 성인의 토가 그 속에 네 가지가 들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제 십장이니 사장은 승상장지라고 저희의 있는 국장을 이어받았으니 건 역지용이 주역의 씀씀이가 6차 사장, 이 네 가지가 있고